최영민을 구슬리려고 저쪽 그 보수 쪽에서 김건희 쪽에서 딜이 들어갔다고. 그게 어디서 들으셨어요? 이옥진한테 들었죠. 이옥진한테 들었죠. 안녕하세요, 권혁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 중에 이혁진으로 흥한 자, 이혁진으로 망한다 그랬는데 시공TV, 최강박TV 어떻게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혁진 말을 너무 믿고 믿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이혁진의 주장을 너무 방송으로 만들어서 정말 이건 이혁진TV인지 시공TV인지 최강박TV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냥 정말 악의 카르텔들이 다 뭉친 것 같아요. 이건 뭐 정말 생각이 없는 거죠. 아무 생각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혁진으로 한번 덕을 보려다가 이혁진의 말을 끝까지 믿으면서 옵티머스처럼 결과적으로 남은 놈들이 다 사기꾼이 되고, 물론 뭐 자기들끼리 이용을 하려고 했겠지만 누가 누구를 이용한 꼴이 됐고 또 뭐가 남는, 누가 남는 장사를 하게 되는 건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혁진으로 흥하는 놈, 이혁진으로 망하게 될 겁니다. 그게 누군지 한번 보시자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러는 사이에 이혁진이가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혁진이가 하나의 자랑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미국으로 현재 도피해 왔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김건희하고 소통하고 있다. 김건희하고 카톡을 주고받고 있는 사이다 라면서 저한테 자랑한 적이 있어요. 나 믿지 않았죠. 바로 이겁니다. 자, 이혁진이가 김건희한테 안녕하셨어요? 건강하시죠? 총장님 일로 마음이 힘드실 텐데 건강 유념 바랍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내 대표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이 친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 분이 서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건희와 이혁진이 두 명이 알고 있는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미국에 한번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네, 연락해요. 총장님께도 따로 안부 인사 올리겠습니다. 꼭 건강 유념 바랍니다. 설마 뭐 이렇게까지 제가 뭐 비약해서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시공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 이사들처럼 뭐 비약해서 생각을 안 하겠는데요. 소름이 좀 돋았어요. 설마 사람이 뭔가 누군가와 내통을 해서 열린공감TV를 김건희 씨의 말처럼 어떻게 무너지는지 봐, 어떻게 무너지는지 봐, 어떻게 무너지는지 봐, 그거대로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딱 보는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6월 4일입니다. 제가 6월 7일날 이사들로부터 해임당했죠. 그러니까 3일 전이네요. 6월 4일날. 6월 4일날 이혁진이가 누군가와 카톡을 나누는데 그 누군가가 극진 연기 잘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혁진이가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6월 4일이니까 토요일이었죠? 6월 4일이? 그럼 6월 7일날 제가 해임됐으니까 제가 해임된 날로부터, 그 주네요. 해임된 날로부터 언론에 대대적인 공격이 있을 거라는 해요. 대대적인 공격이 있을 거라는 해요. 네, 그럴 것입니다. 디스가 너무 세게 들어가서 좀 이따 얘기하자고 했는데 요 옆에 작은 글씨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작은 글씨가. 참 힘든 결정이네요. 정 PD가 먹이가 되는 게 뻔한데도요. 정 PD가 먹이가 되는 게 뻔한데도요. 6월 4일 날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제가 이 카톡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이거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김건희 씨와 미국에 오시면 따로 한번 연락드리죠. 저도 사실은 그 샌호세의 정 대표하고 이혁진 씨하고 같이 있을 때 김건희하고 그 뭐 톡을 주고받는 사이다. 김건희도 자기한테 있다. 그리고 어떤 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모피아, 그 다음에 법기술자, 그 다음에 뭐 어떤
그런 정치인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카톡을 이혁진 씨하고 하고 있는 거를 이혁진 씨가 얘기를 해서 알았죠. 뭐 직접 보진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김건희 씨하고 했다는 얘기도 분명히 그때 들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정 대표님이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 대표님이 저 갖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쪽을 언제 받으셨나 본데, 뭐 실제로 연락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었던 게, 제가 사실은 6월 중순경에 누군가를 만났어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게 녹음을 이제 저는 그때 했어. 물론 상대방 동의를 얻어서 녹음을 했죠. 근데 이혁진 씨가 본인하고 통화할 때 해준 말이 최영민하고 강진구가 김건희랑 연결이 돼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혁진 씨가 본인하고의 전화 통화 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도 안 되니까 그냥 갖고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금 같은 이 사달이 나고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혁진 씨는 자기가 모든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판이 벌어지면 거기에서 본인이 끌어가야지 끌려가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 대표하고 저랑 있을 때에도 본의 아닌 트러블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제가 그냥 음성 변조해서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사실은 정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 톡도 저도 봤어요. 이 톡은 저도 봤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언론에 대대적인 공격이 있을 거라네요. 이 내용도 저도 봤는데 이게 정말 딱 떨어졌을 때 딱 떨어져서 맞았죠. 왜냐하면 그 다음 주부터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횡령 사건이 나오면서 문제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혁진 씨는 이제 그 최강박 TV로 완전히 가버린 거죠. 그들하고 내통을 하고 있었던 게 그때 나왔고, 그리고 저렇게 뭐 정 PD가 먹이가 되는 게 뻔한데도 이러면서 이 사람도 뭐 깊지 않지만 얕게는 갈등을 겪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과를 만들었고 본인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 판을 완전히 그냥 그 아사리판 완전히 막 그냥 이리저리 믹스를 해버리고 이리저리 막 던져주면서 문제를 키운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저나 정 PD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거죠. 왜냐하면 음모론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최강박 TV는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정청수 대표를 해임하고 까야 되니까 정청수 대표를 파렴치한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다 받아서 방송을 해버린 거고 망명, 횡령, 환치기, 배임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짧게 이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고요. 저는 지금도 이거 자체는 음모론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이혁진 씨의 음모론, 최강박의 음모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들의 어떤 그동안의 카더라의 또 다른 정점. 그래서 후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급히 내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판단해 주세요. 이혁진 씨랑 통화할 때 들었는데, 네. 최영민하고의 관계가 어떤 통화를 하셨다고요? 한국의 열린 공감 방송에서도 그게 나왔었다니까요. 최영민을 구슬리려고 저쪽 그 보수 쪽에서 김건희 쪽에서 딜이 들어갔다고. 그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이혁진한테 들었죠. 이혁진하고 통화할 때. 그래서 최영민이 나한테 돈으로 최영민한테 딜을 들어갔고 그때 거부했다고는 했는데 그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그 시점이 언제 통화했던 시점? 이혁진 씨하고? 이혁진하고 지금 6월 초예요. 6월 2, 3, 4 이쪽에. 그거는 확실히 이혁진 씨랑 그렇게 통화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혁진이 그 얘기 했어요. 저쪽에서 딜이 들었는데 최영민 씨가 최영민 감독이 딜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받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뒤에 한참 있다가. 그러니까 최영민이 그쪽하고 연결된 거죠. 내 예상은 지금 이 연인 공감을 박살을 내려고 이 짓을 한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 강진구 의심할 수 있겠네. 그렇죠. 강진구 얘네들은 보수의 그 김건희라는 이쪽 그 기득권층에서
1년, 2년 전에 심는 게 아니에요. 몇 년을 준비해서 기자를 심고 진보 유튜버를 심고 엔지니어를 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기자를 심는 거예요. 강진구도 그런 식으로 심었던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최영민도 그런 식으로 심은 것 같고 박대웅도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마음 상한다고 진보 유튜버 하나를 작살을 이렇게 박살을 내지는 않을 거라고. 이번에 돈이 많다 그래서 돈 싸움 하는 거 아닐까요? 돈 싸움도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너희가 먹을 수 있어라고 자꾸 옆에서 충동질하는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작전 세력이. 그럼 그 작전 세력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열린 공감, 그 신열린 공감 있죠. 그 사람들에게 옹호적으로 막 무턱대고 그 사람들을 옹호하잖아요. 진실,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강진구를 응원, 신처럼 모시고 있고 무조건 최국민, 무조건 그 이사들,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을 맞다고 해요. 옹호한단 말이에요. 그 세력이 진짜 진보 세력일까요? 아니에요. 저쪽에서 보낸 거란 말이에요.